출근길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.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외면한 거죠.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.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승용차가 골목길로 달아납니다. 3분 뒤 사고를 낸 승용차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. 건너편에서 1분여 동안 지켜보더니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외면한 채 또다시 달아납니다.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. 잠깐 보고 도망한 거죠. 처음에는 사람 친 건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던 거죠, 그걸 보면. A씨는 한 달 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사고 당시엔 보험기간이 끝난 무보험 상태였습니다.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A씨는 죄송하다면서도 두 차례 달아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현장 다시 돌아오셨던데 왜 구호조치 안 하셨어요? 사고를 당한 20대 새내기 직장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. 동생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.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한마디 말로 될 것 같으면은 법원은 오늘 A씨가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TV조선 김동영입니다.